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대원 시민 여러분, 반갑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서 고생하는 개국본 딴지 봉사하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자봉아 고생한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자원봉사단 고맙습니다. 자봉아 고생한다. 이번 조국 장관으로 인한 사태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 법무사, 세무사, 약사 다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왜 죄 없는 조국 장관만 그렇게 피가 철철 넘쳐 흐르도록 두드러 맞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의 민주시민의 승리의 교두보를 삼아 승리를 쟁취하도록 합시다. 자한당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한당은 자신만을 위해서 한가하게 정치쇼만 하는 정당이 아닌가 제가 깊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행동의 일관성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그 핏덩이 같은 새덩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본체만 퇴하고, 이번에 민식이법 그 어린아이의 부모님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눈물을 흘렸는데도 전혀 반응조차 하지 않는 이 통탄한 일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과연 국회의원인가,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힘써야 될 국회의원들인가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 공원 앞에 보면 C-47 수송기가 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타고 왔던 비행기, 그때부터 이 뒤틀어진 역사, 우리가 공수처 설치하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번영하는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통일 코리아를 위해서 나가는 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합시다. 조국을 다시 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드리면서 우리 민주 애국 시민들, 우리 진 적이 없습니다. 태극기 부대부터 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